대통령입니다. 지금 대형 무대 현수막에 제 뒤에 현수막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요, 민생 파탄 초래한 민노총은 해체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호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생 파탄 초래한 민노총은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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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총은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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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총은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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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는 양대 노총이 있습니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길 건너편에 한국노총이 있습니다. 이들이 민노총을 견제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제2의 민노총이 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진정한 노조, 진정한 노총이 되고 싶어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국가와 국민과 스스로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민노총의 폐해에 대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좌파 정권마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온갖 폭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얼마 전에는 유성기업에 쳐들어가서 경찰이 보는 앞에서 40여 분을 폭행하고도 경찰이 아무 제지를 하지 않는 그런 기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들이 법 위에 존재하나요? 민노총이 법 위에 존재하나요? 아닙니다. 경찰보다 위에 민노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계신 경찰 여러분께서는 민노총이 여러분이 보호해야 될 국민, 여러분 스스로 경찰을 폭행할 때 그 민노총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됩니다. 우리는 법 위에 있는 이런 민노총 같은 조직을 심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여기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됩니다. 이 민노총이란 조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노동자 권익을 대변해서 위험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 노동자 권익을 대변한다는 것을 빌미로 진짜 불쌍하고 가엾은 노동자들을 긁어 모아서 그 위에서 귀족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귀족 노조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들은 노동자가 아니에요. 노동자라는 탈을 쓴 귀족들입니다. 진짜 노동자라면 이 귀족, 민노총과 귀족 노조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철폐해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민노총이 올해 들어 그리고 예전부터 가장 하고 싶어 마다하지 않으며 공작 정치를 해왔던 것이 무엇인가? 고용세습입니다. 이것은 김무성과 같은 추악한 어떤 탄핵을 저지른 사람들, 그 사람들과도 맥락이 같습니다. 뭐냐? 대대손손 자신들만 먹고 살겠다, 공정 경쟁을 하지 않겠다, 세습 정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용도 세습을 하겠다, 피눈물 흘리며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창업했다 망하고 수십 수백 군데 원서를 넣어도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그러한 청년들은 내 발 아래서 평생 머리를 조아려라. 그게 그들의 심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분들 취업 준비했을 겁니다. 고배를 마시기로 했을 겁니다. 시험에 떨어져서 부모님 몰래 우는 거 방문 밖에서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적들을 철폐해야 한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용세습 조례하는 민노총을 해체하라!